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고기 핏물 요 하초에 준거 있죠? 산호수에도 주고 여기 허브에도 주었어요. 허브에도 자랑 커가지고 제가 완전히 깍두기 머리처럼 싹둑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 핏물 주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거 뭐 깻잎처럼 밥사 먹어도 되겠어요. 이파리가 이게 무슨 이게 도대체 이름이 뭐더라 이거? 레몬밤? 레몬밤이 아니고 애플민트? 아니고 레몬밤이에요. 레몬밤이 이렇게 큰 잎사귀가 되었어요. 처음에 살때 비실비실거리고 잘 커지도 않던 애가 고기 핏물 주고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이것도 처음에 살 때는 싱싱한 거 샀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얘가 자꾸 비실비실거리더라고요. 이거 지금 꽃 피려고 꽃무원이도 다 맺었어요. 거기 핏물 주면은 꽃도 아주 잘 핀다고 하더라고요. 오, 세상에. 이렇게 잘 자랐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믿겨지시나요? 거기 핏물 먹고 자랐다는 게. 근데 벌레 안 생겨요 하는데 지금 벌레 전혀 없어요. 벌레. 벌레 전혀 없어요. 벌레 없고요. 고기 핏물 진하게 주지 말고 무슨 영양제든지 연하게 주셔야 돼요. 너무 진하게 주니까 핏물이 그참 벌레가 생기는 거고요. 항상 또 공기가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실내 안에서 주면은 또 벌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내 안에서 만약에 준다면은 창문 가쪽에 두세요.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가쪽 이런 데 있죠. 우와, 정말 너무 잘 자라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얘도 한번 보세요. 끝이 누래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끝을 물론 누른 거를 조금 잘라내긴 했어요, 가위로. 그래도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보세요. 요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 속에 새싹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얘 밑에 얘도 누리끼리하 있잖아요. 이파리가 진짜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뽑아버릴 거 어쩔까 생각했는데, 얘도 아주 싱싱해졌어요. 파릇파릇해졌어요. 대박이죠? 오, 고무나무 얘가 제 영상에 보면은 요것만 남아있는 거 제가 대만 남아있는 거 친구한테 얻어왔거든요. 다 주고 가는 애를. 그요 대만 남아있었는데 제가 영양제 주고 뭐 바나나 잘라서 주고 뭐 이렇게 바나나 그 잘라서 주니까 벌레가 많이 생겼어요. 이 아줌마 영상 보고 벌레 생겨가지고 하면서 막 혼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벌레 전혀 안 생기고 지금 한번 보세요. 아주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봄가을에는 또 물론 영양제도 좀 주셔야 돼요. 저 보세요. 봄가을 알라리 영양제 이런 거 뿌려 놓으시면 되고요. 알라리 영양제 뭐 줘도 안 되고 그리고 굳이 뭐 집에 고기 싸가지고 핏물 빼고 뭐 이런 거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고무나무에도 조만간 한번 줘봐야겠어요. 고무나무가 햇볕이 많이 보는 데는 이파리가 이렇게 커졌고요. 햇볕이 안 보는 데는 이렇게 작아졌어요. 얘를 햇볕 보는 쪽으로 조금 돌려놔야 되겠어요. 그리고 위쪽에 고무나무가 죽었는 데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거 거리로 사용하고 있는데, 밑에 이쪽에는 제가 제 영상에 보면은 여기 바나나도 붙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뭐 바나나 붙여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면은 뭐 혼내실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뭐 위쪽에는 또 죽었고, 아래쪽에는 조금 살아있었겠죠. 나무가. 그쵸?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바나나하고 영상 준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 영상에 그거 줘가지고 고무나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고기 핏물, 여러분. 아주 좋은 영양제입니다. 고기 사서 핏물, 식물에게 한번 주워보세요. 특히, 잎끝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아이들이나 비실거리는 아이들한테 한번 주워보세요. 특히, 요런 애들, 관음죽인가? 예, 요런 애들이 끝이 많이 타들어가요. 예, 요런 애들. 고기 핏물 빼서 아니면 식육점 가니까 요즘 돼지 뼈 따고 이런 거 이제 서비스로 달라니까 주더라고요. 안 주면은 싸기도 굉장히 많이 싸요. 그러면 그거 얻어가지고 핏물 빼가지고 요런 데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천리향인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거 지금 잘라가지고 이거 번식하고 있어요. 헐기에다 꽂아놓고 헐기 조금 마르면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위에 한번 쭉쭉 뿌리면은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잘 내리고 또 요 천리향이에요. 요 천리향인데 요거는 작은 화분에 거 얘가 제가 다 여기 요런데 난 화분 주워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심은 지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조금 비실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크게 자라면 또 보여드릴게요. 요 천리향인데 제 영상에 보면은 요 천리향도 이게 본식이 잘한데 엄청 비실거려요. 그쵸? 본식 비실거리는데 제가 보면은 여기 천리향 나무를 어디 잘라요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데나 잘랐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잎사귀 몇 개 두고 뚝뚝 잘랐는데 그 해에는 이게 잎이 많이 안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올해 1년 지나고 나서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비실거리면 약간 조그맣게 피더만 내가 이거 나무를 잘라가지고 꽃이 비실거리면서 피는가 죽을래나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꽃이 떨어지자마자 세상에 새 잎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새 잎이 한번 보세요. 밑에 잎은 까만색이 그 원래 잎 있고요. 요거는 새싹이 나온 거예요. 파란 거는 초록색 엄청 많이 나왔죠. 원래 잎은 요렇게 비실거리는 거 몇 개 없어요. 몇 장 없어요. 몇 장 없는데 새 잎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잎장을 몇 개 두고 자르세요. 잎장을 몇 개 두고 위에다 가지를 자르시면은 내년에 올해 자르면 올 봄에 자르면 꽃이 지고 난 뒤에 자르세요. 꽃이 지고 난 뒤에 영양제를 조금 많이 주세요. 많이 주고 잘라 놓으면 내년에 꽃이 피고 난 뒤에 이렇게 새싹들이 무수하게 많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또 내년에 꽃이 엄청 많이 자라겠죠. 자, 얘는 모기 쫓는 구문처이죠. 구문처인데 지금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주고 있어요. 고기 핏물을 요런 애들한테도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을 잘 피워줄 거예요. 요거 잘라가지고 제가 물꽂이 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잘라가지고 물꽂이 했는 애들한테도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꽃몽울이 완전 엄청 맺었죠? 여기도 꽃몽울이, 저기도 꽃몽울이. 완전 꽃몽울이. 여기 어디 심겨져 있게요? 잘라가지고 지금 물에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은 뿌리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뿌리가 나오면 흙에다 심으면 됩니다. 꽃이 피고 난 뒤에 아마도 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꽃 핀다고 힘들어서 뿌리 내릴 힘이 없나 없는 것 같아요. 요 루비 입장 떼어서 지금 번식하고 있어요. 루비 얘 있죠? 얘 엄청 번식 잘 돼요. 번식이 잘 돼가지고 제가 번식 시켜가지고 당근마켓 엄청 많이 팔았는데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육이 심는데 요런 데다가 사이사이 꽂아 놓아도 이렇게 쭉 늘어져서 너무 예쁘고요. 요런 데다가 심어 놓아도 얘네들이 뿌리에서 흙에서 뿌리를 내려가서 공기를 또 이래 잘 통하게 해서 이제 물 주면은 물이 잘 빠지게 해줘요. 배수가 잘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런 깡통에 심어놔도 철분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자, 루비 좀 전에 제가 떼어가지고 요 흙에다가 그냥 꽂아만 두었어요. 꽂아만 두어도 얘네들이 엄청나게 나중에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쭉쭉 늘어지면 끝까지 번식을 시켜서 당근 마켓이나 뭐 중고 마켓에 판매를 하시면 돈도 벌 수 있어요. 자, 오늘 고기 핏물로 화초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웃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